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 생활을 20, 30년 정도 해보셨으니 행복한 결혼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결혼하려고 배우자감을 찾았을 때 또는 연애하던 연인을 배필감으로 생각하게 된 때,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첫 손가락 꼽았던 조건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 경제력, 장래성, 외모,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결혼하고 살아보니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이란 것도 주관적이니만큼 딱히 이게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야 없겠지만, 중장년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얘기할 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오손도손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부로 사는 게 최고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행복하게 사는 듯이 보여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지만, 실제로는 괴롭고 아주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집 밖에서만은 인꼬 부부처럼 행동하는 쇼윈도우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 배우자와 정다운 부부처럼 연기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쇼윈도우 부부. 연예인과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빈번하게 언급되던 용어입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정 내 이혼이란 말로 이 현상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쇼윈도우 부부 하면 연예인 두 커플이 생각이 납니다. 가수 이승철과 강문영이 아침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랑하고 서로 돌아가며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얘기를 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담 프로에 나와서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혼 발표를 덜컥 하더라고요. 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뭐 그동안 힘들었다나 뭐라나 이러면서 말이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갯바위를 부른 듀엣 한마음, 둘이 부부였잖아요. 언제나 노래 부를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나는 나는 갯바위 뭐 이러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 같이 노래 부른 지도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때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워 미쳐 죽겠다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노래 부르고 말입니다. 한마음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여기저기 함께 다니면서 무대에 올라 배우자와 계속 그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행복한 듯 노래를 불러야 했으니, 아이, 그 고통이 또 어땠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컸겠죠. 말로만 듣던 쇼윈도 부부라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연예인 부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 그 흔하디 흔한 일반 부부들에게도 만연한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진짜 부부십니까? 쇼윈도우 부부십니까? 여기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40대 중후반의 부부입니다. 고시를 패스한 남편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남자고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마흔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미인에 속합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제법 공부도 잘하죠. 남편 회사에서 열리는 행사는 물론이고 아내의 동창 모임까지 부부가 동반해야 하는 모임에는 빠짐없이 둘이 같이 참석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 부부는 벌써 2년 반이 넘게 각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은 그저 속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모두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으며 웃고 떠들고 서로를 축혀 세워주며 이야기를 하다가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인꼬부부의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각방 생활을 하기 한참 전부터 부부관계는 이미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일었습니다. 갱년기가 온 것이죠. 결혼 이후 보란 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느라고 다짐하며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헌신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왠지 중년이 된 이후엔 그저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은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자기는 결혼 이후 그저 나이만 먹었는데 남편은 몰입하는 게 있었고 성장도 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은 늘 뒷전이었죠. 대화는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부부 사이 공통의 대화 주제는 점점 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내게 남은 건 뭔가? 난 그냥 아줌마가 됐고 평생 남편 인생의 들러리만 섰다. 뭐 이런 생각에 인생이 억울하기까지 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호스티스 나오는 술집에 다닌다는 걸알 뒤로는 울컥울컥 화가 치밀고 이러다간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고 불안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처지는 이렇고요. 이제 남편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남편은 가정은 돌보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성공의 눈이 먼 그런 냉혈한 같은 남편이었을까요? 남편도 아내의 헌신과 정성, 그리고 아내가 중년에 들어서면서 느끼고 있을 법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남편이 될수 있도록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표현이 아내에게 잘 전달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내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다만, 뭘 해도 아내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 답답한 거죠. 방법도 모르겠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내는 언쟁 중엔 늘 자신의 불만을 가정법식으로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당신 뒷바라지만 하지 않고 살고 내 일을 계속했더라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지난 일에 자꾸 만약을 붙이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러니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남편들은 답이 없습니다. 머리에 그냥 쥐가 나고 할 얘기가 없어요.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울상만 하고 있는 탓에 연애 시절 예쁘고 밝았던 아내의 얼굴은 이제 잘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있지만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고 좀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 응? 남편 딴엔 또 아내를 위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 든다거나 자신을 무슨 우울증 환자 취급하며 책임만 떠넘긴다고 욕만 처먹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자신에게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주 답답해 죽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시키는 것만 한다고 또 타박하기 일쑤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끝이 없고, 그러니 해결 불가능하다고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제 싸우는 것도 지쳐서 아내와 마주보고 말도 하기조차 싫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우선 아셔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도 틀리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 유명한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다른 표현법, 즉,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상대방의 말과 표현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상대방이 듣던지 말던지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샬라샬라대고 있으면 그게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이 부부는 어떻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나 아내 둘다 이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이혼했다가는, 아이고, 나 쟤네 부부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뭐 이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물론이고, 괜히 불행한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 같아서 그동안 세워온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일종의 휴전협정인 겁니다. 그 휴전협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불만이 있을 땐 카톡으로 얘기한다. 둘, 부부 동반 모임에는 함께 참석한다. 셋, 부부 동반 모임 참석 시 부부 갈등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넷, 친구, 회사 동료, 형제자매 그 누구에게라도 서로의 험담을 절대 하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허락 없이 상대방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 부부는 이 휴전협정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전을 하고 나면 나중에라도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슴 한 끝에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못 본 듯 눈 감거나 회피해서 묵혀두면 결국 골마 터져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봉합되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감정의 골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것이 스스로 알아서 봉합되진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부부가 기대했던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절대 오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뭐 그래도 바라는 대로 가정은 유지되겠죠. 서로가 요구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한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고 부부로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남들 시선을 위해 잘 포장된 부부로 보이기 위한 계약관계만 존재하는 가짜 부부. 이 둘이 만들어내는 상막하고 적막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은 영혼으로 어떤 괴물로 성장하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부부 동반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금슬 좋은 부부 모습은 혹시 연극은 아니었겠죠? 쇼윈도 부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성공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강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보다 성적이 뛰어나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남보다 더 뛰어난 돈 많은 뭐 잘 사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내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걸 잘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혼한다고 해보세요. 그 실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고소해하는 그 뒷담화를 상상하면 이 성공에 대한 강박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절대 그걸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쇼윈도 부부를 해서라도 자신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이, 불쌍한 농포들이에요. 그냥 평생을 다른 사람이 쓴 각본에 맞춰 연기하며 사는 그냥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쇼윈도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극 그만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